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를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차를 몰기 때문에 차 안에는 운전대도 또 페달도 없습니다. 테슬라는 2년 안에 본격적인 생산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날개처럼 펼쳐지는 문이 달린 자동차에 올라탑니다. 오늘 공개된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 시제품입니다. 두 명이 탈 수 있는데 차 안엔 핸들도 페달도 없습니다.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로 인공지능이 상황을 판단해서 알아서 운전하기 때문에 핸들과 페달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while you're in this comfortable little lounge. And when you get out, you will be at your destination.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하는 것과 비슷한 유도 충전 기능을 장착해서 플러그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이하로 2026년부터 양산할 건데 누구나 이 차들을 사서 택시 회사를 운영하듯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Uber or Lyft driver today, where they can actually sort of manage a fleet of cars and like a sort of manage, I don't know, 10, 20 cars. 양산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20인승 전기차 시제품과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도 공개했습니다. Yeah, this would cost something like I don't know, $20,000-$30,000. Probably less than a car. That's my prediction long term. 이 발표 이후 장외 거래에서 테슬라 주가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당국이 까다롭게 따지는 안전 규정을 어떻게 충족할 건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당장 실적에 도움이 될 저가형 전기차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미 구글과 GM이 앞장선 무인 택시 개발에 테슬라까지 뛰어들면서 이제 경쟁은 더 불붙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